시편 63편의 배경은 지금 다윗 왕이 자기 아들 그 못된 그 페루나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광야로 피신해서 쓴 시예요. 아, 그런데 여러분 제가 시편 63편을 보니까 이게 뭐 아비로서 이건 뭐 숨 쉴 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광야로 피신해서 쓴 시인데 시가 너무 밝은 거예요. 찬양이 너무 많은 겁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시편 63편 3절 4절을 보십시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내 평생의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이 찬양이요, 이 보통 깊은 찬양이 아닙니다. 눈을 떠보면 기가 막혀요. 세상의 자식이 반역을 일으킨 상황이에요. 눈을 떠보면 왕궁이 아니라 광야예요. 그 광야 같은 상황에서 시편 63편 5절에 보니까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지금 여러분 왕이 왕궁에 있지를 못하고 광야에 던져져 있는데 이게 지금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는 그런 만족한 상황입니까? 이게 지금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광야에서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감사를 놓치지 않았나 그랬더니요, 63편에서 딱 한 구절 내가 발견했어요. 그 이유를 금방 알겠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시편 63편 7절에 그 답이 있어요. 7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광야에서도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그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 다윗이 발견한 건 뭐예요?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여전히 계시는구나.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여기까지 지금 함께 동행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광야가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먹는 것 같은 영혼의 만족이 찾아온다는 거 아닙니까?